유니의 교육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코로나19와 공생하는 학사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대면 강의가 진행되더라도 이전 비대면 학기에서 제공된 강의 영상을 요청해 학습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사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기 중에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점 포기제와 학점 2월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도 내걸었습니다. 학점 포기제란 재수강 횟수 제한 시행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수학점과 성적이 모두 삭제되는 제도입니다. 학점 2월제는 탄력적인 수강학점 조절을 목표로 하며 직전 학기 수강 신청 학점이 학기당 최대 수강 가능 학점에 비해 3학점 이상 미달인 경우 그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초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니의 학비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2021학년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은 대학이 팬데믹 상황을 참작할 수 있었던 점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강 학점 비례 등록금과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유니의 행사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2022년 아카라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천극장에서만 진행되던 아카라카를 대운동장에서 동시 진행하거나 단과대별로 이틀간 진행하거나 교회의 장소를 대관해 진행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2022 대동제 발전 방안도 여럿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금지되었던 주류 제공을 주점, 주류회사의 재휴를 통해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실내 대동제 프로그램과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대동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니의 일상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연세 오픈 사전을 제작해 우리대학교 학우라면 누구나 수정, 작성이 가능한 웹 기반 학교생활 백과사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우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신촌 캠퍼스 강의실 위치 안내 서비스,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존 확대, 셔틀버스 대기번호 도입, 저렴한 귀향버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유니의 시설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리가 소홀했던 시설들을 확인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학 1학사와 휴게실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백양로 지하의 보행공간 확보, 교육과학관 앞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으로 학우들의 이동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의 진로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커리어 연세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 가이드북 제작, 상세 검색 기능 보완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법과 정의, 연계 전공 신설을 통한 법학 과목 제공, CPA 고시반 강의 지원, 진로 강좌 업데이트와 같은 학우들의 교육을 위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유니의 학생사회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애플리케이션 제작, RC 학생사회 참여 영역 신규 개설, 사무직원 관련 민원 창구 개설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19대 총장 공약 이행을 위해 학교 본부와 논의를 거칠 것이고 제20대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의 권리 분야 공약입니다. 유니는 폭력 예방 교육 TF를 구성해 유익한 교육 지속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우들을 위한 영문 페이지를 신설해 학생의 창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리어프리 캠퍼스를 위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교내 식당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배리어프리 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맵을 보완하고 장애인 재난 대비 경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